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존재는 인정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현대의학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엄청난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연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혹 이 시간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알고 봤더니 내 생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내 생각으로 위장해서 내 생각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 세계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의 세계 속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건강의 축복을 받은 분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의 복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영혼의 복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복도 있고 범사의 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 축복을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도대체 내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훔쳐가버리고 내 생각을 훔쳐가버리고 어떤 다른 존재가 내 생각같이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늘 주셨던 많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맞은 분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이분들은 뺏기고도 이것을 내가 뺏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영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뺏으러 가려 해도 뺏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두 세계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1장 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금은 저 이라크 전 지역, 이란 지역이 과거에 페르시아, 그 이전에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공격해 들어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은 여기에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전의 기구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성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가져갔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오늘 바벨론 어떤 곳일까요?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신할 땅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기구를 갖다가 어디다 두냐면 신할 땅 자기 바벨론에 있는 이곳에 자기 신의 묘지에다가 보고에 갖다 두었다 했습니다. 신의 묘지라 했습니다. 묘지는 분명히 누군가가 죽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의 묘지란 말은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 모든 잡신은 다 죽은 신입니다. 분명히 무덤이 있다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오늘 이곳 신할 땅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거슬러 갑니다. 역사를 또 소개하고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는데 술이 취해버렸습니다. 하체를 성경은 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창세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성경 가운데 합니다.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러 바쳤습니다. 무엇을 일러 바쳤나요? 아버지 허물을 덜쳐냈습니다. 다 고자질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며 그리고 이 함의 아들인 손자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집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함의 집안은 저주 집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함에게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구수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구수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흑인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면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수라는 함의 아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시날 땅 이곳에 바벨론 이곳이 수도로 삼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타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성물을 뺏어다가 도둑질해서 어디에 갖다 놓냐면 바로 시날 땅 바벨론 거기서 갖다 두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함에 저주받은 집안에 태어난 구수가 세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수란 사람이 이 시날 땅에다가 바벨론을 건설한 후에 여기다 뭘 했냐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맞먹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올라가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의 탑이 바벨탑입니다. 이 사람 자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저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분명히 강조하기를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 그가 나중에 마귀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오늘 이 타락한 천사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보좌를 넘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쫓았습니다. 그 자가 내려왔는데 이 땅의 사단 마귀입니다. 모든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신할 땅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사탄 마귀의 무리를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분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선물을 뺏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성문이 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뺏어간 이 성물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뭐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노수로 만든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리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울이 노수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사람마다 거기에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수종을 씻는 곳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물두멍에 노수로 된 이 물두멍에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발 씻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죄의 회개를 말합니다. 이 물두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어떤 곳이냐면 육을 죽이는 곳입니다. 육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불을 피워 올리는 곳입니다. 이 향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분향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 본문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궤 안에 넣었다. 그런 말씀합니다.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돌판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뭐라는 것입니까?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가져갔으니 캄캄합니다. 촛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뭘 말합니까? 떡을 넣을 진설을 하는데 이 떡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면 내게도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도 있어야 됩니다. 분향단도 있어야 됩니다. 법궤도 있어야 됩니다. 떡상도 있어야 됩니다. 촛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누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뺏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마귀가 가져갔는데 나는 가져간 줄 모르고 뺏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도를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내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성경 강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예수님을 은삼십 팔아야지. 이 생각을 자신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도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한 가지 소개합니다. 교회를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교회 가서 가기 싫어요. 예를 듭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예배가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10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찾는 사람은 예배 드린 사람인데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배 드리기 싫은 그 자리에 사탄이 생각할 때 너 가면 틀림없이 은혜 받는다. 이것을 사탄은 미리 알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두멍이 뺏겨버렸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는 내 마음에, 내 몸속에 물두멍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두멍은 강조했습니다. 손발 씻는 곳입니다.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이것은 죄의 회개를 말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 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 성전에 물두멍이 사탄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자리가 없습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교회 나와도 전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아주 내 마음속에 둔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둔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을 달라고만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을 죽이는 곳입니다. 육을 죽여서 불로 태워지는 자리인데 교회 나와도 나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혈기가 전혀 죽지 않습니다. 또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고집도 죽지 않습니다. 전혀 육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영적으로 보니까 사탄이 내가 육이 죽을 자리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혈기가 왕성하고 전부 하는 일마다 세상적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될 자리가 없어요. 육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탐욕만 가득해지고 정욕만 가득가득 쌓입니다. 세상 것을 다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육이 죽어지지 않는 자리, 왜 그렇습니까? 번제단이 없기 때문에. 분향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내게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향단이 무슨 곳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들어지질 않아요. 일주일 내내 가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같은 사탄 마귀가 분향단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 성전에는 분향단이 없어요. 예배 드린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빛을 밝힙니다. 그런데 촛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캄캄해집니다.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데 항상 예배는 열심히 틀령 드린다 할지라도 몇십 년 교회를 나왔어도 내 마음이 늘 어두워요. 어두운 것이 뭘 말합니까? 영적 근심, 두려움, 불안,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매사가 불만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눈이 어두운 눈가만 보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입니다. 절망적인 것만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전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두르지 않는 이유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없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있고 불면증이 걸려서 불면증의 정세는 원인은 어딘지 아십니까? 불안에서 옵니다. 그리고 신경 과민에서 옵니다. 왜 이런 것이 내게서는 떠나질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온전한 사랑이 누구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염려도 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날마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뭡니까?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근데 나는 어둠입니다. 촛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빛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계신다면 내게는 어둠이 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사랑에서 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둠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성경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걸 한번 결정하시면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번복을 안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첫 번째는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근심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서. 우린 태생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근심 때문에 기도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해. 너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근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분향단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번제단도 뺏기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달마다 자신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 줄을 놓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분들 가운데는 늘 마음이 밝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것이 혹 사탄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인 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뭘 근신합니까?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다는 걸 말입니까? 기도하며 늘 예배 생활하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큰 뜻이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되지 말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우리 화강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 성전에 예수님 계시면 아무것도 뺏길 일이 없습니다. 사탄이 느부갓네살 같은 자가 두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마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로마 저 군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 군대란 이 용어를 지금 한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기온의 말은 3천명에서 6천명 병력 군단을 얘기합니다.
그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가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내 군대입니다. 이 말은 란 레기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사람 몸에 영적인 이 귀신은 3천에서 6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군대 귀신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너 이리 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멀리서 까마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무서운 거예요. 달려와서 자기 스스로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군대 같은 귀신도 오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 옵니다.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분이 인생의 원동력이요 그분이 인생의 가장 귀한 에너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요. 오늘 주님이 계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받게 할 때.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곳이 가든지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이 저분을 보면 주님이 계신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리고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안 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손 다신 다 드신 분에만 할 거야. 축원합니다.